보면 뭐가 되죠? 자기야, 자기.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의지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거란 말이야.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등불이지. 자기가 자기의 등불이 안 되고 이것도 지 자유야. 자기 스스로가 뭐예요? 어둠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응?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어두운 걸 택할 수도 있고 밝은 걸 택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러니까 보령이 딴 데서 오나? 소신이 있나? 없어요. 없는 대신에 허경영을 한테 와서 축복을 받을 때, 맹패를 할 때, 천사를 받을 때 천사가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허경영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구원 상태가 있을 때, 알겠죠? 허경영에게 어떤 구원 상태가 있기 위해서는 축복받아야 되죠? 응? 이 축복을 받으면 그냥 자동으로 천사 들어가 안 들어가? 천사 들어가죠? 이런 천사가 인체 주변을 둘러싸요. 그러면 완전 천사, 여기서 완전 천사를 받을 때는 몇 명의 보령이 수호신이 들어와요? 100명. 100명의 천사가 달라붙는 거야. 맞죠? 그냥 일반 천사를 받을 때는 일반 천사는 실제 일반 천사는 일반 천사는 수호령이 이 사람이 말하는 수호신 천사가 몇 명? 5명. 5명의 천사가 달라붙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인간들이 말하는 무슨 보령이 수호신 없어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내가 하나 알려줄게요. 어린애가 전번에 쓰나미 왔을 때, 그 지진 났을 때, 그 어린애가 들어가서 죽어가. 결국 그 애가 못 구해냈어. 맞아, 맞아. 그 어린애 보호령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애 수호신이 있으면 그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맞아. 에? 절대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없습니다. 아니, 그냥 그러면 어린애가 왜그 치공장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그걸 나중에 못 꺼내노? 수호신이 그거 깔리지 않게 하지. 보호령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상상을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자기 자체가 자기를 기하고 자기가 자기 등을 캐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백공을 갈수 있나 없나? 못 가. 이 사람들은 절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는 구원받는 자가 없어. 그래서 기독교도 율법으로 인해서 천국 갈 자는 없다. 한 명도 없다. 오직 예수를 믿어버리면 간다. 이와 같이 허경영에게 접목해버리면 구원 축복 받아버리면 그냥 완전 천사나 일반 천사를 받으면 소신이 따라다녀. 그 소신의 숫자가 천사가 100명, 일반 천사는 5명. 맞죠? 이것이 지구인들이 상상도 할수 없는 세계야. 그래서 내가 완전 천사 지금 주고 있죠? 그동안에 일반 천사 주다가 완전 천사 내가 가지고 왔죠? 처음에는 백공에서 일반 천사만 주자. 그래서 내가 하늘궁도 지어야 되고 하니까 완전 천사 가져가자. 그래서 내가 가서 다시 완전 천사를 가져왔어. 무슨 이해가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백궁에서 하는 일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 무슨 말인지 잘못 알아들을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완전 천사와 일반 천사 다르죠? 자, 이리 오세요, 원장님. 잘 붙들려 나오셨네. 원장님은 대천사야. 완전 천사 받았죠? 맞죠? 그래요. 대천사 받았으니까 원장님을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일반 천사와 완전 천사 차이가 뭔가?
이건 우리는 알지만 유튜브 보는 사람들 모르잖아. 네. 자, 천사님. 천사님. 얘는 완전 천사 가지고 있죠. 네. 대천사. 네. 그러면 이 대천사는 어떤 수호신인가 봅시다. 천사님. 천사님. 제가 키가 2m입니까? 키가 2m입니까? 천사한테 물어서 완전 천사한테. 네. 아니래요. 네. 키가 2m 되니 안 되잖아 우리가 보기에도. 완전 천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네. 아주 힘이 없죠. 네. 그러면 원장님 네. 키가 2m 안 된다고 해서 이게 떨어졌죠. 네. 그럼 일반 천사 같으면 또 물을 수가 있나? 아니요. 천사 넣어야지. 네. 그럼 이게 귀찮단 말이야. 정확도도 떨어지고. 그런데 이분이 완전 천사이기 때문에 천사님 제가 키가 1m 지금 몇이지? 지금 65입니까? 천사님 1m 65 정도 됩니까? 떨어져 안 떨어져? 그럼 이게 가짜 천사인가? 정확하죠? 거짓말을 딱 하니까 무조건 떨어져 버려. 네가 무슨 키가 2m 아니야 이거야. 딱 정확한 키를 얘기하니까 안 떨어져. 맞죠? 안 떨어져. 그러면 일반 천사 같으면 이게 이렇게 되나? 안 되지. 한번 나가면 천사 넣어야지. 그렇죠? 네. 천사님. 천사님. 제가 한국 남자로서 잘생겼습니까? 제가 한국 남자로 잘생겼습니까? 양심을 가져야지. 못생긴 편이에요. 분명히 못생겼다고 그랬죠? 네. 그죠? 못생긴 아니, 천사가 기준이 참 까다로워요. 베라베를 다 보고, 이 원장님을 다 보고 있어. 근데 이 원장님은 천사를 안 보이는 거야.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천사가 원장님의 통장 비밀로도 알고, 우리 원장님의 수백억까지의 비밀을 다 알아. 자, 원장님의 통장 비밀번호 마음속에 넣어봐. 예. 내가 에너지 이미 다 넣었어. 예. 에너지 들어가라. 자, 넣으세요? 예. 안 떨어지죠? 맞잖아. 그런데 원장님의 비밀번호를 하나만 틀리게 해놔봐. 예. 마음에 넣었어요? 예. 그럼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원장님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거지, 천사가. 완전 천사가. 그러니까 이 원장님은 전 세계 어떤 사람의 비밀도 다 알 수가 있어. 물어보면 나오죠? 됐습니다. 들어가시다. 그러니까 아까 뭐죠? 소령 보시는 인간 세계에 없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내가 줬을 때만 있는 거야. 내가 오기 전까지는 없어. 그런 게 있다면 말이죠. 그 차 안에 다섯 명 식구가 타고 가는데 그 차가 전복해서 다 죽거나 이런 일이 없어. 지켜주지. 그 다섯 명이 보호령이 몇 명이겠어. 그래 안 그래? 그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그럴듯하게 가짜를 만들어내는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경영